결국은 이 매치업이 성사가 됐습니다. 이재광 선수 대 박찬주 선수의 대결인데요. 먼저 경기대학교의 이재광 선수입니다. 4학년 학생입니다. 187cm의 신장. 체중은 135kg입니다. 두 선수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뭐 설명 한 선수 하면 똑같습니다. 네. 들배지기를 주특기라고 있고 예. 부평중 나왔고 부평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영남대학교는 4학년의 박찬주 선수인데요. 188cm의 신장, 145kg의 평소 체중입니다. 역시 들배지기를 주특기라고 있고 부평중을 졸업하고 부평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아, 이 두 선수가 만나게 됐어요. 이 두 선수의 이제 승패에 따라서 팀의 결승행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야, 지금 뭐 이재광, 박찬주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몸무게만 10kg 평소 체중 이제 박찬주가 더 많이 나가고 1cm 신장이 더 큽니다. 자, 박찬주와 또 이재광 선수는 2019년도에 각각 장사급에 1등을 했던 선수. 그렇죠. 금년도에는 이재광 선수는 3위에 입상을 했지만은 박찬주 선수는 또 우승을 했던 두 2관왕을 차지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네. 박찬주 선수 또 천하장사 대회 출전했고요. 자, 이 두 중고등학교 동기 동창 이 두 선수의 승패에 따라서 단체전 결승행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정의 대결은 지나갔습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는 네. 일단 승부는 걸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친구 뭐 동창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오직 경기대학교냐 예. 영남대학교냐 운명의 이 한판에 네. 본인의 목표를 지금 결승에 진출시키느냐 아니면 공동 3위에 머무느냐에 달려있죠. 그렇죠. 첫 판입니다. 과연 팀을 결승에 올려줄 선수는 누가 될지. 이재광 대 박찬주. 청사파 선수. 자, 청사파의 경기대관 윤정수 천하장사, 이유용, 임태영 뭐 최장만 장사를 배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홍사파의 영남대학교 대한시림협회장 박팔룡 직전 회장. 자,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서 밀어치기. 박찬주. 첫판 박찬주. 자, 친구고 뭐고 간에 완벽하게 끝내야 되는 모양입니다. 완벽하게 단계 붙여서 들어서 매치는 박찬주 선수. 장사급 일곱 번째 체급, 마지막 체급입니다. 먼저 영남대학교의 박찬주가 첫 판을 챙겨왔습니다. 자, 잘 단계 붙이네요. 자, 금년도에는 좀 더 힘을 쓸 줄 아는 박찬주 선수. 자, 일단 금년도 대통령 기대에 학산부에 대해서 장사급의 우승을 차지했던 홍사파의 박찬주 선수. 그 상대 이재강 선수는 금년도는 아직까지 입상 성적이 없지만 지난해는 해당기 장사급의 우승을 했거든요. 네. 이제 한 판을 더 따내면 영남대학교의 단체전 결승 진출이고요. 이재광 선수가 두 번째 판을 만회한다면 마지막 최종 끝판까지 갑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이재광 선수네요. 중고교 시절에 정말 수도 없는 씨름을 두 선수가 모래판위에서 펼쳤었고요. 실험 자세부터 손기술부터 다리 기술 허리 기술을 차곡차곡 익히는 과정 처음 그런 마 과정부터 함께 했던 두 선수 간의 대결 아닙니까? 네. 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준결승에서 이재광과 박찬주가 만났습니다. 잡아. 장사급 마지막 일곱 번째 체격이고요. 이 두 선수의 승패가 동료 선수 여섯 명을 정상에 올려놓을지 아니면 집으로 보낼지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뭐 6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다 그래도 뭐 지금 어깨를 뺏기지 않으려고 기싸움이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자, 몸 들어봐. 몸 들어. 왼발 앞으로 와봐. 경기대학교가 갈지 아니면 영남대학교가 갈지 지금은 영남대학교가 유력합니다. 먼저 박찬주가 첫 판을 챙기면서 한 판만 더 따내면 이 단체전 결승에는 영남대학교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미 경남대학교가 올라가 있는 대학교 단체전 결승. 대망의 준결승전 두 번째 경기. 자, 홍사파 옆으로. 이재광 선수도 현재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박찬주 선수가 그래도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선수.
앞으로 와 다리 탈피야 탈피야. 두 선수 모두 들배지기가 주특기입니다. 자 나차 돌지마 나차 들. 두 번째 판 잡아 시작됩니다. 잡채기를 시도했던 박찬주 이재광이 들었습니다. 들리지 않고요. 오늘은 또 이재광 선수가 아주 잘 장난을 했네요. 상대방의 생각을 아주 가까이서 자,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으면서도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두 선수의 어깨는 상당히 항상 움직이면서 자 밀어보는데요. 잡채기 시도 그리고 밀어서 밀어서 한판만에 이재광 이제 마지막 한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정말 3대 3 1대 1 이제 갈 때까지 이제 다 갔습니다. 마지막 한판으로서 결정전에 진출을 하느냐. 예. 아 이게 참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이 중고등학교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씨름을 함께 했었던 그리고 민속 무대를 함께 꿈꾸면서 천하장사를 꿈꿨던 이 4학년의 이재광과 박찬주가 마지막 단체전 결승행에 만나게 됐습니다. 1대1이 되면서 마지막 한판 승자가 팀을 올려놓습니다. 자 친구 간에 올해 너랑 같은 실험을 해와 기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만은 네. 이 한판은 양보할 수 없는 한판이 됐네요. 예. 그 이유가 개인전이라면은 정말 뭐 본인만 생각하겠습니다만 지금 단체전이기 때문에 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절대 놓칠 수 없는 한판이 됩니다. 뭐 팀 그리고 동료들 이제 남은 여섯 명의 선수와 아, 학교의 명예까지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 질 수 없는 한판이에요. 자, 이 단체전은 개인전 일곱 체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일곱 체급의 금메달을 다 가져가도 단체전하고 안 바꿔주고 네. 감독이 무엇을 갖고 가려 하면 이 단체전을 갖고 가는 것이 실험의 단체전이거든요. 네. 그만큼 단체전이 학교로 보나 지도자로 보나 선수로 보나 중요한 팀워크를 항상 다질 수 있는 또 대회 결과물을 낳을 수 있는 것이 단체전이거든요. 네. 앞으로 좀 앞으로 좀 더 앞으로 경기대학교와 영남대학교 씨름부의 모든 게 이 두 선수의 한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선수, 이재강 선수가 한번 뭔가 해보자고 하는 의욕을 더 보이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이에요. 자 박찬주 선수 조금 지쳤던 지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선수 어깨 대지마 두 선수 자 왼발부터 다리 잡아 잡아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두 선수 이제 땀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들배지 기술 잘 먹혀들지 않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기술로 상대 중심을 무너뜨리는지 예. 신장은 188cm의 박찬주, 187cm의 이재광, 1cm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평소 체중은 10kg 박찬주 선수가 더 무겁습니다. 잡아라 말이야. 마지막 세 번째 판입니다. 단체전 준결승. 자, 모든 경기는 끝났고요. 이 한 판의 자, 멈춰라. 승패에 따라서 자, 경기대학교와 잡아. 영남대학교 잡아. 결승행이 결정이 됩니다. 자, 두 선수 마음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자, 뭐 아무 생각이 잡아. 없겠죠. 네. 오직 뭐 내가 한 판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니까. 네. 옛날 생각이 좀 날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자, 시절에 내가 하세요. 이 친구를 어떻게 이겼었지 하는 이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존심 간의 대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같은 중학교부터 같이 시작해 그것도 같은 체급 장사급의 선수로서 네. 지난해는 이재강 선수가 우승 또 박찬주 선수가 금년도는 또 더 많은 우승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예. 부평 중 부평고 동기동창입니다. 지금은 경기대학교 영남대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장사급 선수입니다. 홍사가 잡아. 마지막 세 번째 판 일단은 한번 밀어봅니다. 시도했습니다만 중심을 못 당기 붙였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전 상태로 가는 박찬주 선수. 네. 박찬주 선수 자꾸 중심이 지금 흔들려요. 아 그렇군요. 오히려 안정된 중심을 정확한 이재강 선수고
들어보려고 하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자, 동료 선수들의 응원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고요. 장기전 태세. 20초. 3발을 놓습니다. 남은 시간은 16초. 자, 지금 모습을 보았을 때도 박찬주 선수가 더 지쳐 있는 모습. 오히려 뭐 지금 더 힘은 이재강 선수가 솟아나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와. 지금부터 지시 안 따르면 경고다. 양 선수. 임봉주 심의 앉아. 미리 자, 앉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앉아.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경고를 주겠다는 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자, 16초가 남은 가운데 마지막 1대1 동점에서 마지막 판이거든요. 16초가 남아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 먼저 삿발을 풀었던 박찬주가 일단 경고를 받고 30초 연장전에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서두를 수밖에 없는 박찬주의 입장, 또 거기에 안정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재강 선수의 경기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네. 16초 남아 있습니다. 자, 하루 잡아 잡아. 팔 땡기지 마. 아직 뭐 실험에서 16초는 정말 1초 만에 승부가 낼 수 있는 운동이 실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두 선수는 이제 몸에 땀이 났기 때문에 숫발이 잘 받지를 않는다는 것이 이 16초가 어떻게 활용하려는지 관건입니다. 네. 자, 무릎만 세워. 자, 옆으로 세워. 과연 어느 학교가 올라갈지. 옆으로 세워. 16초의 시간 안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틀지 마, 일어서. 틀지 마, 틀지 마. 오른발. 오른발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이미 오른발. 결승에는 경남대학교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자, 경기대학교와 영남대학교 이 16초에 결승이 걸려 있습니다. 잡아. 공사바 잡아. 재개됩니다. 자, 맞배지기 그리고 좌우로 흔들어봤습니다. 남은 시간 10초. 자, 등쪽 삿발을 잡고 있고요. 여기서 뿌려치기 등치기 하나 밀어봅니다. 박찬주가 다시 한번 높게 걸어치기까지. 이렇게 1분의 경기시간 마지막 세 번째 판의 1분은 끝이 났습니다. 연장 30초로 들어갑니다. 자, 경고를 하나 받게 되는 박찬주 선수죠. 자, 이제 30초간 밖에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두 선수는 지쳤다, 또 땀이 났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려는지. 정말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다 보니까요. 정말 두 선수 몸에 땀이 더 많이 흐르고 있고, 허영 감독의 영남대학교 그리고 홍성태 코치, 김준태 감독, 앉아. 경기대학교 예, 이재광 선수와 앉아. 박찬주 선수의 이 앉아. 30초 연장을 통해서 앉으라니. 이번 천하장사 시름 대축제 대학부 결승행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두 선수가 어느 학교가 어느 팀이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너무 많이 지금 또 체력 소모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경남대학교의 모재욱 감독만 신이 나겠는데요. 그러나 또 아, 해봐야 됐어. 합니다. 자, 네. 그리고 정말 1분간 경기를 잡아. 해서 이 두 선수들이 완전히 지쳤지 않습니까? 네. 실험이 이렇게 이만큼 힘을 필요로 하는 운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가 대리기거든요. 예. 부평중 부평고 동기동창의 두 선수고요. 절대 질 수 없는 이 본인과 팀, 동료들, 학교가 걸려있는 연장 30초 한판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박찬주 선수는 조급하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이재강 선수는 30초만 경과된다면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 30초가 길다면 정말 엄청 긴 시간이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가 같이 겸비를 해야만 이 30초를 버틸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방어만 하다 보면 오히려 당할 수가 있고. 예. 또 박찬주 선수는 정말 이 30초는 이제 본인에게는 뭐 30초 끝나면 패하게 되기 때문에 무릎 세워. 무리한 공격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경고가 하나 있는 박찬주, 홍사빠 영남대학교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두 선수가 지금 땀이 많이 나서 기술이 잘 들어맞히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연장 30초 세 번째 판. 홍사빠 준비 잡아. 시작됩니다. 잡채기 이재광.
이대학교 결승 진출입니다. 자, 친구지간에 뭐 운명의 한판이 이렇게 갈라나왔습니다. 이재현 선수의 오늘 그 투지가 이 금년도 최고의 장사급인 박찬수 선수를 물리치고 경기대학교가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네요. 네, 결국 팀간 전적 4-3으로 경기대학교가 영남대학교를 물리치고 단체전 결승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 정말 두 학교 마지막에 이재관과 박찬주 동기동창 선수들의 지금 맞대결까지 끝까지 가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재밌었던 이 준결승 경기를 두 학교가 만들어줬습니다. 정말 혈전이었습니다. 혈전. 네. 아, 잡채기가 멋진 잡채기가 있었네요. 예. 아, 이렇게 경기대학교가 올라가면서 경남대학교와 경기대학교가 단체전 대학부 결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나니까 한번 봐보세요. 뭐 온몸에 땀이 지금 창창 쏟아오르고 네.